네, 시골과 달리 도심에서는 농업이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나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농사에서 쉼을 찾는 사람들을 이세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숲 사이로 황토빛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작은 밭들을 가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자리 잡은 도민 텃밭입니다. 도심에 남아있는 빈 땅을 활용해 만든 건데요. 경기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도민 텃밭은 도내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텃밭을 가꿀 경작자를 구합니다. 농사 전에는 간단한 영농 교육도 받습니다. 저희가 그 주민들이 여기 와서 텃밭을 사용할 때 특별하게 제약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조금의 제약은 비닐 사용을 못하고 화학농약 사용을 못합니다. 지난해 텃밭을 분양받은 도민은 김포에서만 모두 400여 명입니다. 씨앗을 심고 계절을 채워 작물을 수확하는 일. 사 먹는 것보다 돈도 정성도 배로 들지만 고생 끝에 결실을 보는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직장 생활만 하면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직접 밭에서 이제 작물을 기르고 그걸 수확하고 하는 과정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이론도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A부터 Z까지 다 체험하면서 이제 뭐 농업이 나에게 맞는지도 알 수 있고. 달라진 환경 속에 농업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는 요즘. 논과 밭이 사라진 도심 속에서 농업은 치유라는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